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매체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준서 KB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예. 반쪽짜리 합의로 그쳤다. 26차 유엔 변화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합의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문제이기도 한데요. 연구위원이 보셨을 때 내년 경제가 탄소 경제의 본격화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COP26, 방금 말씀하신 게 COP26에서 각 국가들이 이제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쪽짜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각 국가 정상들이 정말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양보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탄소 관련, 기후변화 관련한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각 국가의 정상들이 이렇게 합의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이 사실은 IPCC 6차 보고서라고 해서 지난 8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8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뜯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측을 했던 기후변화 속도 대비 한 10년이 더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기후 위기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점에 각국 정상들이 이제 합의를 봤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이 탄소 경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탄소 경제라고 하면 기존까지 탄소 경제라고 하면 화석 연료로 산업과 경제가 움직인다 뭐 이런 개념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빠진 게 하나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경제에 조금 더 애덥이 되는 부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김준서 위원이 여의도에서 ESG 관련해서 거의 최초로 커버하지 않았습니까?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이 탄소 배출권을 직접 사야 되는지 아니면 관련된 기업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까요? 그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물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도 상당히 이제 자산 규모도 상당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또그 나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두고 ETF 관련 ETF라든지 이런 투자 애셋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탄소 배출권을 애초에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갖고 거래를 하던 기업들은 이런 탄소 배출권 경제, 탄소 경제의 수혜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탄소 배출하니까 생각나는 게 테슬라라는 기업인데요. 이 네. 테슬라라는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또 수익을 크게 창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차 기업인데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크레딧을 갖고 있으니 내연기관차에 그 크레딧을 팔아서 네네.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또 없을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테슬라의 수익 모델 자체는 ZEV라고 해서 제로 에미션 비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차를 한 대를 만들면 전기차나 이런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자동차를 한 대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라인을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테슬라가 이런 크레딧을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탄소 배출권 시장 역시도 동일한 체제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라고 하는 재화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제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부여받게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은 CDM 사업이라고 해서 UN에서 인정을 한 탄소 배출권 저감 프로젝트들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갖는 회사들, 국내에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규모의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후성이라든지 휴캠스라든지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각 공장에다가 달아주면서 갖게 되는 탄소 배출권을 바탕으로 크레딧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경제로 인해서 이제 철강 업종의 산업 재편을 또 전망을 하셨어요. 네네. 리포트를 보니까요. 네네. 그럼 철강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 따른 뭐 리스크라든지 기회 요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글로벌리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제 비용에 대한 비용 자체가 계량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각 국가 정부들, 이번 COP26에서 보여줬다시피 각 국가 정부들이 이런 탄소 배출권으로 재정을 조달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인더스트리, 예를 들어 제가 리포트에서도 썼습니다만 철강 업종이라든지 정유나 화학 업종 또는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경제의 형태에 가깝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특정 섹터에서 뭐 철강이면 철강, 뭐 그 화학이면 화학, 특정 섹터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정부들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생산을 못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차질이 있다 보니 전체적인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재화의 가격은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고 원재료 비용까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서 마진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철강 업종을 이번 리포트에서 상당히 중요시 본 이유는 이번 금년도의 철강 업종을 보면 미래의 탄소 경제의 프리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업종, 철강 가격을 보면 연초부터 계속 한 20% 정도 올랐고요. 거기에 철광석 가격은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많으니까 우리 공급을 조금 줄이자, 생산을 좀 중단해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철강을 어디서 조달을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철강성을 판매를 하는 광산업자들 같은 경우는 철강성을 사줄 데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비단 철강업종뿐만이 아니라 정유, 화학, 시멘트, 그리고 또 유틸리티까지도 이런 탄소 배출권 또는 탄소 가격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생기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 경제와는 좀 차원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산업의 현재의 변화가 향후 ESG, 즉 기후변화 환경에 어느 정도 프리비역이다라는 말씀이 좀 더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드릴 건데요. 네. 사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네. 원전 관련돼서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아니냐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원전은 어떤 쪽으로 갈까요? 사실 대선 결과를 예측을 한다면 제가 무당에 가깝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형태로 에너지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전의 형태가 됐든 신재생에너지가 형태가 됐든 또 이번에 뭐 2030 NDC에서 제출했던 것들을 보면 암모니아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도 이제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 분명히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시스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는 건 확실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김준섭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